네, 안녕하세요. 예, 향로복 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 고품질 마늘 재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늘의 생육 조건을 살펴본다면 온도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한 지역 마늘은 보통 가을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이렇게 심는데, 마늘이 이때 겨울을 나면서 이른 봄부터 이제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마을을 심는 이유는 마늘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저온 숙성을 거쳐야지 마늘 쪽이 생깁니다. 이것을 마늘의 인편분화, 즉이 마늘이 쪽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인편분화에 적당한 그 온도는 저온 한 5도씨 내외, 그리고 15도씨 이상에서는 이 마늘이 인편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인 지역에서는 마늘을 아무리 심어도 마늘 쪽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늘의 뿌리가 땅속에서 내릴 때 적당한 온도는 15도씨 전후, 마늘 싹이 트는데 알맞은 온도는 18에서 20도씨.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하루 평균이 한 15도씨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이맘때가 마늘 심기가 적당한 때가 됩니다. 네, 밭에 심을 씨마늘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 씨마늘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양파망에다가 이렇게 담아 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통풍도 잘 되고 잘 마르고 있습니다. 마늘은 일단 저 가을에 심어 놓으면은 1도씨 정도 이 내외에서도 이 자라는데요. 이 파종 후에 월동 기간 중에 줄기와 잎은 제대로 생육을 못 하지만은 뿌리는 계속해서 발육을 하죠. 이를 위해서 이제 땅에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뿌리 발육이 잘 됩니다. 이 뿌리가 생육이 좋게 되면은 이 겨울에 월동 기간 하는 중에도 추위에 잘 견디고, 월동 후에도 생육이 빠르고 나중에 이 마늘 수량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해이 봄이 돼서 평균 기온이 한 1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은 이 생장점에서 마늘 종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인편이 분화되면은 그후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이상 되면은 이 인편 비대가 급속하게 커지게 되죠. 예, 다음은 낮 길이에 따른 생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 생육 기간 중에 이낮 길이, 즉 일장이라고 하는데요. 마늘의 구 형성, 그리고 비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낮 길이가 긴 장일 조건에서는 뿌리가 잘 발달이 되고요. 줄기와 잎의 발육도 잘 되고, 이 마늘 쪽, 이구 비대도 촉진됩니다. 반대로 낮 길이가 짧으면은 마늘 이 통이 커지지 않고 잎이 계속 분화해서 2차 생장이 증가됩니다. 2차 생장이라고 한다면은 인편 분화가, 즉 마늘 쪽이 생긴 이후에도 마늘 쪽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벌마늘이라고 합니다. 이 벌마늘이 생기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첫 번째로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웃거름을 4월 이후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벌마늘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질 토양에서 재배하는 경우, 즉 모래 성질이 있는 모래땅 같은 데서 재배할 때 벌마늘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파종할 때 파종 적기보다 일찍 파종했을 때, 그리고 봄에 이 건조하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그 다음에 주화, 즉 마늘종, 이런 걸 너무 일찍 제거했을 때, 이때 벌마늘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마늘 심는 준비 중에서 씨마늘 보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씨마늘 보관하는 방법은 이 씨마늘은 이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와 습도는 이제 가능한 낮춰주고, 즉 건조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환기가 잘 되는 이러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혹시 마늘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 이런 데다가 그 마늘을 보관을 했을 때는 이 한번 이렇게 저온 숙성을 하게 되면 마늘이 벌마늘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에 마늘 보관하는 거는 이렇게 좀 삼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씨마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씨마늘은 마늘의 통이 너무 크지 않고 통을 엄지와 중지로 잡아봤을 때 잡히는 정도의 중간 사이즈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고 중지 이렇게 잡아서 딱 이렇게 들어온 사이즈, 이게 좀 가장 적당한 그 마늘 사이즈라고 이렇게 마늘 한쪽의 이 중량이 보통 이제 한5 내지 한 7g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사이즈가 적당한 마늘 사이즈가 될 거고요. 이 마늘 한쪽 이 무게가 한 10g 이상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과도한 생육으로 인해서 이 또한 이 벌마늘이 이렇게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 마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마늘의 밝은 부. 자, 지금 저 뿌리 부분이 되죠. 요 뿌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기에 가을이 되면 하얀색으로다가 이렇게 뿌리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밭에 심게 되면 이쪽에서 뿌리가 발생하는데 이쪽을 잘 봐가지고서 이렇게 하얗게 잘 나온 그러한 마늘 좀 골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마늘 고를 때이 마늘 몸체 전체적으로 봐서 이 흠이 있거나 상처가 생긴 거는 절대로 저 심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상처가 난 부분으로 인해서 병균이 침입을 해서 겨울에 잘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씨마늘 고르는 팁은 이 밝은 부가 잘 나와 있고 몸체에 상처가 없는 거, 그리고 한5 내지 7g 정도, 그리고 엄지하고 중지로 잡아봤을 때딱 이렇게 맞는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씨마늘로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늘을 고르다 보면은 이 몸통에 이렇게 좀 상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골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 밝은 부가 이렇게 하얗게 잘 나와 있지만은 몸통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겨울에 이쪽으로 다 병균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골라내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요 밝은 부, 이쪽 부분에 지금 벌써 하얗게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건강한 이 마늘로다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늘을 벌써 어머니 아버지가 심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5뚝. 이렇게 5뚝을 마늘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먼저 이렇게 하루에 1쪽씩 이렇게 또 심으시네요. 저도 같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마늘 심는 방법은 이런 쇠꼬쟁이를 가지고서 마늘 길이에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묻히도록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찔러주고 마늘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장갑 좀 써야 돼. 나는 장갑 손이 그렇지만 너는 손이 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까져서 그렇지 말고 반뚝 언제 저쪽에 반뚝 치는 거지?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다시 마늘 심는 방법. 방법이 뭐 이래 이렇지. 손으로 저안 넣어요? 손으로 넣어도 되는데 딱딱해. 딱딱해?
어떻게? 아니 물렁하면 손으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네. 딱딱해서 더 심이 들어. 그래서 또 파가지고도 파고 심다 이렇게도 심다 그러지. 손으로 이렇게 물렁한댕 그죠? 꾹꾹 찔러 넣으면 되는데. 손으로 잡고서 쫙 이렇게 눌러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딱딱해서. 아 여기가 딱딱해? 땅이 딱딱해서 저걸로 파다 손으로 심다 그러지. 이런 물건은 싫어갖고 전에 비가 뭐가 그게 찌더리죠. 마늘 심은 다음에 이렇게 저 흙으로다가 좀 덮어야지. 덮어야죠. 꼭대기 덮어야지. 네. 오사부를 벗어 자꾸 이걸 부드럽게 해가지고 끼얹고. 자. 저 위에 올라가시면 돼. 저 위에 마늘 비닐 사이즈를 보면은 요게 한 20cm, 마늘 간 거리가 10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이랑에 13구, 13개 이렇게 되어 있는 마늘 비닐입니다. 자, 마늘 심을 구멍을 이렇게 생긴 쇠꼬쟁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먼저 뚫어 놓습니다. 이때 뚫을 때 그냥 놓다가 이렇게 빼는 거 말고 누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자 흙이 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면은 예, 구멍이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